네, 이제는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8월에 이렇게까지 비가 온 날이 많았던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해는 비만 본 것 같아요. 아, 너무 지겹도록 비가 왔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막 쏟아부는 네, 걸로 가루로 오고 막, 그냥 막 네, 옆방향으로 비가 오고 그리고 뭐 좀 좀 뭐 맑을라 치면은 또 비 오고 맑을라 치면 또 비 오고. 그 저는 지금 요새 공사 중인데 아, 그렇죠, 외부에 그렇죠. 테라스에 이제 페인트 작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 그게 맞아. 계속 밀리고 밀리고 이래가지고 아. 지금 공사 딜레이가 비 때문에 거의 그것 때문에 2주 가까이 지금 네. 초대를 못 하는구나. 네, 예전에 맞아요. 얘기했었거든요. 테라스를 바로 만들겠다. 술집을 만들어버리겠다. 네, 테라스에서 아예 술집으로 이렇게 하겠다. 개장을 하겠다는데 개장이 자꾸 늦춰지는 게 비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가니까 오늘 날씨 막 맑은 이 날에 막 작업자분들 오셔가지고 기회는 지금이야 이러면서 페인트를 막 열심히 치러...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아, 제주도는 보니까 서귀포 막 정전되고 막 이러다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가로수 뽑히고 네. 그 동쪽으로 이번에 이렇게 마이삭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 네. 또 있어? 네, 또 온대요. 또 있어요. 왜 그래? 지금 뭐 요새 사람들이 그 기상청 예보보다 그 어플 윈디 많이 보잖아요. 아. 윈디 보면은 아직까지도 하나 큰 게 남아 있고 그 뒤에도 뭐가 하나 또 있을 거란 얘기도 있고. 두 번이 더 있다고? 네. 추석까지 가는 거야? 애지간하네 정말. 그래서 9월 날은 이번 언제 주 지나고 다음 주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햇볕 언제 보나요? 그러니까 오늘 실컷 보세요. 아니 오늘 해가 나는데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불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는 정말 전 지구적인 재앙이 참 많은 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2020 우리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는 2020년도에 원더키드 나오고 하늘 날아다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마스크 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줄은. 우리 그 2020 없다 치면 안 돼요? 2020 내년에 없다 치고 다시 하면 안 돼. 내년에 2020 한 달 덜 아, 먹게. 정말 이 2020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저희가 그나마 이런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한 소식만 있는 이 가운데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이거 엄청 반가워요. 네, 가지고 나온 기타입니다. 자, 깁슨의 뉴 G45 시리즈. 이거 뭐냐? 깁슨에서 나온 USA 기타 중에 지금까지 가장 싼 어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제 퀄리티가 되겠죠. 네, 사운드가 맞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네, 일단 퀄리티 말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스펙들로 뽑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사운드가 적당히만 나와줘도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메이드 인 USA 기타 중에 가장 싼 기타들을 보면은 그 J15 이런 애들이 그래도 제일 저렴했었어요. 그렇죠, 230만원대 제일 저렴하죠. 네, 그 정도가 메이드 인 USA 중에선 제일 저렴했었는데 지금 이 G45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절반입니다. 맞아요. J15에서 절반을 깎아서 128만원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G45 스탠다드 스튜디오 월럿이고 다음 시간은 스탠다드 월럿인데 이번 시간 스튜디오 월럿은 128만원 다음 시간에 스튜디오 스탠다드 월럿은 166만 4천원. 어쨌든 정말 야 이거는 USA가 맞아? 싶을 정도의 가격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또 반가운 스펙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싸게 USA를 한 게 아니고 올솔입니다. 올솔이고 그리고 픽업이 장착되어 있고요. 깁슨 올솔의 픽업 네, 하드 케이스 포함. 이게 미쳤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돈이 남나? 이거는 돈이 안 남는 미끼 상품 같은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깁슨 싸게 만들어도 이 정도 만들어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요. 뭔가 약간 팔면 팔수록 손해인 그런 제품 그러니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뭐 미끼 상품이라고 하려면은 우리가 그 어디에 큰 뭐 마트 같은 데 들어간 다음에 미끼 상품 때문에 마트 갔다가 다른 것들도 사오는 맞아, 그런 것 때문에 미끼 상품인 건데 이건 이거 사면 빠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딱히 미끼에서 그냥 손해보는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소리가 좋아야죠. 네, 어쨌든 반갑긴 반갑습니다만 이따가 사운드를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만원에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102.5cm 전장 무게는 1.85kg 두께는 102mm, 구프레티 뚤레는 75mm입니다. 라운드 숄더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 솔리드, 그리고 측급판은 월럿 솔리드, 피니쉬는 사틴입니다.
네, 네 개는 유틸이라는 나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뭐 유틸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유타일, 유틸레, 뭐 음흠. 어느 나라 말이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유틸 어드밴스드 리스폰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C4라는 이름으로 참네. SIPO C4. 발음 잘해요. 네. C4. 이게 알려져 있는 샤펠레하고도 비슷한 마호가니과의 대체목? 네, 같은? 그런 네, 마호가니 류에 있는 그 하위 수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유틸 이런 데서 아무래도 조금 가격을 좀 다운시키지 않았나 봅니다. 노력했겠죠. 네. 노력했겠죠. 네. 어떻게든 솔리드에다 맞추고 막 이래야 되니까. 헤드머신은 미니그로브 오토매틱 사용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터스크의 43.82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월넛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6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0프렛 스탠다드 프렛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앰프는 피시맨의 소니톤 픽업이고요. 브릿지는 트래디셔널 벨리업 월넛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이게 스튜디오 네. 다음 시간에 스탠다드인데 요거 보면은 뭐 피니시가 이제 이건 사틴에서 다음 시간에 글로스로 가고 지판이 이제 월넛 대신에 로즈우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의 스펙이 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128만원짜리 메이드 인 USA 깁슨 과연 어떤 소리 날지 네, 좋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일단 월넛 잠깐만요. 피커 좀 바지 그 사이에다 꽂아놨어. 그 월넛은 약간 네. 약간 매콤한 네 우리가 약간 맨날 얘기할 때 그 바삭바삭하고 네. 네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죠. 자 그럼 뭐 어떤 걸 한번 줘볼까요? G키나? 아니면은 E키? 뭐 일단 열린 걸로 한번 들어봐야 E키로, 되겠죠. 네, E키로 한번 가볼까요? 네. E키 쳐보겠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미쳤어요. 그러니까 월넛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기타. 와 좋은 월넛 소리네요. 우리 왜 예전에 그 아방가르드 했던 그 기타들 있잖아요. 월방가르드라고 막 했었던 거 그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되게 좋은데. 네. 나 왜 이렇게 못 치니? 그니까 왜 이렇게 못 쳐? 아 소리 되게 좋은데? 지금 보면은 그 아방가르드 예전에 월넛 사용됐던 것들이 지금 가격이 제일 싼 게 J45 월넛 아방가르드가 214만원 그리고 허밍버드 월넛 아방가르드가 220만원 그리고 월넛 아방가르드 2019 허밍버드가 뭐 244만원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깁슨 USA 중에 제일 싼 모델들 200만원대 초반 나와있었던 네 아방가르드의 월넛 모델들 근데 지금 보면 이거보다 100만원이라 더 저렴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엄청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 전혀 되게 받지 좋은데 못하겠어요. 수준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느껴집니다. 물론 기름기가 없기는 해요. 기름기가 없긴 한데 근데 그건 월넛이니까 네 월넛의 그냥 그 특징을 잘 살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월넛의 기본 어떤 사운드의 바탕에다가 하이의 이런 배음이라든가 전반적인 밸런스라든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게 잘 나왔습니다.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은데 나는 그죠? 피치도 네 그죠? 오 피치 되게 좋다. 그럼 이게 괜찮죠?
스튜디오 월렛이 이런 거라면 다음 시간에 스탠다드 월렛은 여기다가 기름을 한번 싹 바른 그렇지, 느낌이 그렇지, 아닐까? 그렇지. 아. 일단 넥던 로즈고 네. 네. 괜찮네. 기름 발랐잖아 위에. 뭐 바른 살짝, 느낌이니까. 아, 맞아요. 이게 그러고 보면은 야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좋은데? 네, 지판이 로즈로 들어가면 여기서 당연히 기름기가 한번 싹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일단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매워, 미들이. 맞아요. 이게 톤 노브가 두 개가 있잖아요. 끝까지 돌린 거고. 네. 이쪽으로 돌려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먹먹하고 올린 다음에 앰프에서 미드를 잡아줘야 되겠네요. 블렌드를 해볼게요. 네. 블렌드를 하면 이 정도. 그래도 그래도 있어 미들이... 꽁꽁한 소리가. 맞죠? 네. 미드를 잡아야 돼요. 줄여볼게요. 네. 하이는 이미 지금 많아가지고 네. 굳이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좋아요. 미들만 잡으니까 싹 잡히네. 얼마나 내렸어요 미들? 미들 지금 시간으로 10시 10시? 그럼 얼마 안 내렸네요. 네. 뭐 그 수치로 보자면 한 3 정도 준 거네요. 맞아요. 네. 3 정도 줬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사운드가 잘 잡히는 성향이에요. 네. 미들만 톡 빼면은 소리 좋아요. 소리 좋은데요? 네, 월런 매력 잘 나오고. 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따뜻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소리 좋네요. 네, 128만 원에 이 정도면은 기대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한 가성비. 이건 진짜 정말 가성비가 좋네요.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 바삭바삭한 월렛 사운드로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아카스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카스케로. 아카맨키로. 네, 아카맨키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아카스케로가 그 중간에 되게 아름다운 하모닉스 플레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담백한 기타에 약간의 그 하모닉스를 딱 하면은 거기서 오는 살짝 그 중화되는 네,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고 어떻게 보면 약점을 보완해주는 연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카스케로로 월넛 사운드 쭉 잘 들어보셨고요.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진짜 야 이거 남나 싶을 정도의 그런 가성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깁슨이 그 뭐랄까 불친절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주방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뭔가 사람들한테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호텔 주방장이 나와서 만든 동네 맛집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예전에는 탁 이렇게 뭔가 약간 내가 낸데 이런 느낌 하다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맛있게 드셨어요? 아이고 막 이런 느낌으로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고 막 애기들 오면 막 이유식도 데워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친절해졌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그 모 마트에서 팔던 그 통큰치킨이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거는 뭔가 약간 거의 그거잖아요. 진짜 그때 손해 보고 파는 거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미끼 상품으로서 역할을 했던 거였는데 그 정도로 이게 가격적으로 임팩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통큰 깁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9.0, 9.5 그렇습니다. 아, 상당하죠. 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 사운드가 어떤 월넛의 사운드에 그 기름기가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게 발전의 여지가 남아있는 사운드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가성비가 너무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미끼 상품으로서 최적인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로 넘어가기 위한 기름기 살짝 부족하게 만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일부러 진짜 좋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면 더 좋겠지? 약간 이런 거를 만드는 기름 살짝 바르는데 한 100만원 써볼까?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깁슨은 평균가가 3,400부터 맞아요. 500배까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성비로 완전 씹어먹은 G45 스튜디오 월넛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줄 것 같은 G45 스탠다드 월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깁슨의 뉴 G 시리즈 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